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오늘은 하이장식 기능사 가정 꽃꽂이 중에서 수평형 꽃꽂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이 카네이션, 스프레이 국화, 거베라, 스탠다드 카네이션, 루스커스, 편백. 수평형을 꽂기 위한 하기와 프로폼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평형 꽂이를 좀더 쉽게 하는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선정한 길이, 하기 길이 맞춰서 제가 조금 길게 잘랐어요. 이렇게 해서 긴 쪽을 잡아주시고, 먼저 제가 루스코스의 초록 색깔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처음 꼽는 분들은 꽃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려고 하니까 어디에 얼만큼 꽂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길이를 루스코트로 잡고 전체적인 하형을 제가 루스코트로 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스코트 이 길이의 3분의 1을 제가 이쪽에 잡을게요. 자, 보시면은 똑같은 길이, 똑같은 길이를 가지고 자, 이쪽도 똑같은 길이입니다. 자, 네 군데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라는 곳을 잡아줘야 되는데, 거베라를 가지고 제가 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가장 높은 자리. 자, 높이는 얼만큼이 될까요? 제가 한뼘 잡았어요. 한뼘 잡았는데, 우리가 기준을 잡으려고 하면은 15 내지 20c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았고, 여기에다가 제가 하나만 꼽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개를 더 꽂아 보겠습니다. 자, 한 개를 더 똑같은 높이도 되고, 약간 높낮이가 다르게 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으로 제가 뉴스코스 잎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느낌으로 메꿔 보겠습니다. 자, 이때 수평형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높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 자, 이때 이렇게 하시고 이쪽에 넣었으면 이쪽으로 넣어 주시고요. 자, 이런 부분들 사용하실 때 자, 포인트에도 하나 넣어 주시고. 자, 이렇게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꽃을 꼽는 분들은 꽃들이 들어가고 나면은 형태를 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초록 색깔로 먼저 이렇게 형이 보이도록 먼저 자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방하죠? 사방하기 때문에 자, 이쪽도 잡아주시고 어쩌면은 그린 색깔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다 보시는 분들이 아, 저기다가 나는 이렇게 넣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뉴스컷으로만 지금 전체적으로 메꾸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방하니까 이쪽도 한번 돌려볼까요? 자, 또 반대편에도. 자, 반대편에도 지금 돌려주고, 밑부분도 이렇게. 자, 이쪽 길이는 긴 길이의 3분의 1 정도 길이를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3분의 1 정도 길이를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타원형 구도의 수평형 꽂이의 기본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린 색깔을 먼저 베이스로 깔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카네이션을 제가 한번 꽂아 볼게요. 스탠다드 카네이션은 루스코스보다는 조금 짧게 일단 꽂아 주시는데 양쪽의 길이를 똑같이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잡아 주시고 이쪽에도 하나 꽂아 주시고 우리가 스탠다드 카네이션은 10번을 사용을 하죠. 10번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대편에도 똑같이 길이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우리 몇 송이 남았나요? 벌써 네 송이가 들어갔죠? 이렇게 하시고 포인트에 하나 또 올려주시고, 자, 포인트에도 하나 올려주시고, 자, 그렇게 되면은 다섯 송이가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옆부분에라든지 일단 올라가면 안 되겠죠? 얘보다가 올라가지 않게. 자, 모든 게한개 뿌리인 것처럼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본이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이쪽도 하나 정도 넣어주시고요. 자, 10번을 충분하게 적절한 자리에다가 넣어주시는데,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스탠다드 카네이션이 다 들어갔습니다. 한 9송이 정도가 들어갔어요. 9송이 정도 들어갔고, 우리가 스탠다드 카네이션 대신에 장미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스탠다드 카네이션 대신에. 자, 이렇게 해서 10번의 스탠다드 카네이션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스프레이 카네이션 종류들은 곁가지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곁가지를 좀 잘라주세요. 자, 저는 지금 보시니까요. 잘랐는데 보니까 어때요? 카네이션 보다가 좀 길게 나왔죠? 자, 길게 나와도 루스코스보다는 짧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이렇게 해주시고, 짧은 거는 이쪽에다가 넣어주시고. 자, 전체적으로 꽃들이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 이쪽도 똑같습니다. 길이를 아래쪽에다가 넣어주시려고 하면은, 루스코스를 꽂아놓는 것보다는 짧아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많이 펴는 게 있으면은, 중심 쪽이나 앞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앞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중간에도 하나 정도 넣어주시는데, 중간 포인트보다는 비슷한 키가 되거나 조금 낮거나 처리를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시고, 사방하니까 어느 쪽에서든 내가 볼 수 있는 쪽이 앞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없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쪽도 없는 자리, 꽃이 없는 자리, 이런 자리에다 꽃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군데군데 자, 하형을 그렸다면 그 하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만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자, 스프레이 카네이션도 사이사이에. 자, 이때 쓰실 때 곁가지가 벌어진 가지가 있다면은 조금 아깝지만 자르세요. 왜냐니까 처음 꼽는 분들은 이 곁가지의 모습으로서 다른 모습이 연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 곁가지를 좀 잘라서 이런 부분들은 짧은 쪽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자, 사방화의 개념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다 꽂아 주셔야 됩니다. 어느 분에서 보더라도 자, 아래쪽에도 조금 넣어주시고 자, 위쪽에도 조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셔서 옆쪽도 한번 돌려볼까요? 이쪽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표정들이 자, 이쪽에 보시면은요 표정이 엎어지게 꼽지 마세요. 이렇게 엎어지게 꼽지 마시고 올려다 보이게 꽂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루스코스 보다가 길지 않도록만 하시면은 하향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스프레이 카네이션은 10번이기 때문에 7번 정도를 사용하신다 생각하시고 적절하게 넣어주시는데 그 적절하게라는 의미가 참 힘들죠. 자, 빈자리를 찾아서 꽃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평형 장식꽂이 하실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은 소재의 색감을 잘 갖추지 못해서 너무 튀어나온 느낌. 그래서 못 꽂았는 자리가 두드러져 보일 수가 있으니까 유사색 계열로 저처럼 오늘 비슷한 계열로 색깔을 선택하시면은 쉽게 쉽게 메꿔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프레이 카네이션이 지금 다 들어갔어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뭐를 꽂을까요? 거베라를 한번 꽂아볼까요? 자, 거베라는 송이가 8cm 이상인 합폭을 가지고 있는 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꽂지 마세요. 우리가 꽃을 오랫동안 꽂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큰 송이의 꽃들이 어디에 들어가든 어울리게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처음 꼽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갓 시험 치기 위한 분들은 큰 꽃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커요. 그래서 지금 저처럼 전체적으로 꽂아 놓으시고 꽂아 주신다면은 아무래도 자리를 찾기가 쉽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넓게 길게 꼽지 마세요. 이렇게 길게 꼽는다든지 하시면은요 이 부분이 너무 크기가 커 보입니다. 무게감이 커 보여요. 그래서 조금 짧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몇 송이 들어갔나요? 다섯 송이 들어갔죠? 다섯 송이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한 일곱 송이 정도 들어가면 되니까 제가 조금은 좀 잡아보겠습니다. 어디를 넣을까요? 아래쪽에 조금 짧게 넣어볼게요. 송이가 크기 때문에 아래쪽에다가 조금 짧게 왼쪽에다가 넣고요. 자, 그러면 여섯 송이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캡을 어떻게 할까요? 캡을 제가 처음에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지금쯤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거베라를 그냥 넣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처리했냐면요 거베라를 실거베라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캡이 있는 걸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캡이 있는 부분들을 다 벗기셔도 괜찮지만은 벗기는 것보다는 캡이 바깥으로 보여지지 않게끔 잘랐어요. 자, 이렇게 자름으로 인해서
꽃이 조금 덜 커 보이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제가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짧게 잘라 볼게요. 짧게 잘라서 저는 어디에다 넣을 거냐면은요, 포인트에다 하나 더 넣어 보겠습니다. 포인트에다 낮게. 자, 이렇게 넣음으로 인해서 큰 거베라가 부담 없이 여기서 일곱 송이가 다 소진이 됐어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소극, 스프레이 국화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레이 국화는 송이가 너무 곁가지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얘들도 위험 소지가 많은 소재예요. 자, 먼저 위쪽을 제가 잘라서 이 부분을 어디에 먼저 넣을 거냐면요, 포인트 쪽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쪽에 한번 돌려서 보여 드릴게요. 자, 이쪽에다가 포인트에다 넣습니다. 넣고 나서 줄기가 긴 거를 사용을 해서 긴 쪽에다가 일단 넣어 주시고요, 사이사이에 빈 쪽에다가 넣습니다. 자, 짧은 거는 앞쪽에다 넣으실 때 본인들이 꽃을 꽂았는 것보다 길지 않게 넣어주세요. 길지 않게 길이를 찾아서 중심에 먼저 넣고 나서 이렇게 빈자리에다가 넣어주시면은 아무래도 꽃들이 자기 자리에 정말 이 자리가 내 자리 같아 하면서 들어가듯이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쪽도 넣어주시고 아래쪽에다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때 넣으실 때도요, 뉴스코스보다 길면 안 됩니다. 뉴스코스보다 길면은 하형이 바뀌어버려요. 자, 곁가지가 많으면은 조금 제거하시고 사용을 해주세요. 이쪽도 길을 조금 더 자르시고 아래쪽에 폼 들어가는 거는 깨끗하게 제거하시고요. 자, 이쪽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수평형 장식꽂이가 거의 대부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다가 우리가 편백이라는 게 더 들어가야 되고요. 또 다르게 폼이 보이지 않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 리스코스를 먼저 베이스를 먼저 넣은 이유가 하형을 잡기 위해서 넣었지만은 이제 조금 남겨놨었잖아요. 남겨놨는 이제 리스코스를 가지고 플랫폼이 보이지 않은 자리, 그래서 보이지 않도록 군데군데 세팅을 좀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하시고 나서 편백은 정말 조금만 넣으세요. 편백이 잘못 들어가 버리면은 본인들이 꽂아놓은 하형들을 다 망쳐지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폼이 보이지 않게 리스코스로 마무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편백은 아주 소수로 들어가도록 처리하시면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빈자리 느낌으로만 지금 꽂고 있어요. 자, 빈자리. 자, 풀폼 꽂을 때 어떻게 하죠? 2cm 정도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폼 속에. 자, 이렇게 해서 빈자리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자, 수평형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높이. 높이를 높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 수평형 말 그대로 수평입니다. 그렇게 해서 꽃을 꽂아주시고, 이쪽 폭을 길게 잡으시면은 너무 넓적하게 나오면은 선생님들이 이 꽃들을 다 소화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폭은 조금 좁게 잡아주시고, 얘를 길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여기다가 편백은 넣고 싶으면은요, 정말 적게 어떻게 넣을까요? 이런 사이에다가 살짝이 손 조심하시고 넣어주세요. 이렇게 프로폼 사이에다가 이런 빈자리에다가 살짝만 깔아주세요. 깔아주시고 아래쪽에 넣고 싶으신 데 있다면 밑에다 깔아주시고요. 자, 앞에도 제가 살짝 꽃보다 올라가지 않게 하세요. 예전에는 이런 편백이 너무 좋아 보여서 꽃보다가 많이 올라가게 했는데 요즘은 편백을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고 또 자칫 지금 처음 꼽는 분들은 잘못 꽂아버리면 어설퍼 보여요. 그렇게 되니까 편백은 지금 꽂았는 것보다가 꽃보다가 올라가지 않게끔만 처리하신다면은 무난하게 다 작업이 끝날 겁니다. 자, 항상 폼에 들어간 부분들은 떼주시고요.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평형 꽂이를 거의 마무리 다 했습니다. 자, 수평형 꽃꽂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높이입니다. 높이가 높아지는 순간 장식꽂이가 됩니다. 그래서 높이를 낮췄어요. 15 내지 20cm 정도.
이렇게 하고 길이를 만들었어요. 이 길이는 주어진 길이에 맞추시면 되겠죠. 이때 주어진 길이에 맞췄다 하면은 이 폭은 너무 넓지 않게 이 길이의 3분의 1 정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사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꽂아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쉬운 듯 하면서도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수평형 고지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수평형 고지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초록 색깔 루스커스부터 시작을 해서 한 소재로서 전체적으로 메꿔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수평형 고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